내가 적힌 용량과 볼트를 곱해서 입력되는 볼트와 암페어를 곱했는 걸로 나눠버리면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에서 30% 정도 업을 보시면 정확하게 내가 여기서 완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요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꼭 필요한 제품 중 하나가 이 충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면도기, 자전거 후레쉬, 헤드랜턴, 레이저, 그리고 TV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심지어는 전자담배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충전지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근데 생각보다 여기를 한번 보시면 충전지의 사이즈와 종류와 크기, 용량이 다 가지각색이거든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어컨 리모컨이나 TV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AA 건전지나 충전지를 보통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AAA를 충전시키기 위한 충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자전거를 위해서 아니면 밤낚시를 위해서 이렇게 줌 헤드랜턴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런 또 18650 충전지를 충전시켜야 되는데 보통은 이게 두 개가 호환이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충전기가. 그래서 이 충전기 샀다 저 충전기 샀다 이렇게 막 충전기가 3개 4개 구비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충전지의 크기와 종류와 용량에 상관없이 하나로 모든 충전지들을 충전시킬 수가 있는 만능 멀티 충전기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일단 PK셀이라는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충전지, 충전기, 그리고 셀 이렇게 배터리 관련으로는 정말로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PK셀 충전기를 한번 보여봐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원통으로 생긴 종류의 충전지들은 크기와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다 충전이 된다가 첫 번째입니다. 골프 거리 측정기에 들어가는 17345의 충전지부터 AAA 그리고 AAA18650, 21700, 26650 이렇게 크기와 사이즈를 불문하고 원통으로 생기기만 하면은 모두 충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어떤 종류의 충전지든지 간에 이렇게 꼭 장착만 하게 된다면 지금 사이즈가 다 다른 걸 꽂고 있죠. 제가 이렇게 꽂게만 된다면 이 자체로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해주거든요. 일단 모델은 PK-8341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렇게 검수 완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태로 출고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요, 이렇게 크로 찍찍이 끈 하나, 한글 사용 설명서 하나, 4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기 몸체 하나, 마이크로 5핀에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내가 가진 충전지들을 충전시킬 때는 2A라는 고속 충전이 가능한 타입인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배터리를 꽂아서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때는 1.5A의 출력을 내기 때문에 보통 속도의 충전으로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충전기들을 여러 가지를 꼽아봤는데 요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5V의 2A의 충전기고요. 그리고 이 지금 C2C 요거 같은 경우는 5V의 3A의 충전기입니다. 근데 보통 요런 충전기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하면은 5V의 2A가 넘어가는 충전기에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5V의 3A의 충전기를 꽂더라도 충전이 된다라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단 5V의 3A의 충전기로 충전을 시키더라도 5V의 2A로 충전이 됩니다.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5V의 2A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충전지들을 하나씩 충전을 시켜볼게요. 자, 일단 18650 충전지를 꼽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C타입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빨간불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죠. 이게 한 칸이 25%고요. 요건 지금 75%에서 마지막 지금 연두색 깜빡깜빡 거리는 부분이 멈춰서 네 칸이 다 멈춰있게 되면은 100% 완충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AAA 같은 경우도 25% 정도만 충전이 되어 있고 나머지를 채워가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을 충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꽂았던 충전지 쪽에 램프 등이 4개가 다 켜져서 깜빡이는 게 없죠. 이렇게 되면은 완충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한 칸을 25%로 봐주시면 되고 그걸 기준으로 2칸이냐 3칸이냐 4칸에서 완전 다 충전이 되었느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간격이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늘었다 줄었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큰 거 용량의 배터리를 넣는 다음 이렇게 밀어서 끼우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작은 걸 꽂는다면 살짝만 그냥 걸쳐주는 느낌으로 꽂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꽂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네 개의 램프 등이 전부 다 계속 깜빡깜빡거리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대로 꽂혔다라는 걸 알려주거든요. 사용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내가 사용하려는 충전지를 밀어서 끼우면 바로 충전이 되는 방식이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스펙이 5V에 2A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배터리를 한 개만 꽂게 되면은 가장 빠르게 충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5V에 2A를 이 배터리 혼자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충전이 되고 자 이렇게 한 개를 더 꽂게 되면 5V에 2A를 이 둘이서 나눠서 갖는 거기 때문에 5V에 1A로 충전되고 이 친구도 5V에 1A로 충전이 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세 개를 꽂게 되면 5V에 0.7A 정도의 충전 속도로 충전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네 개를 꽂게 되면 5V에 0.5A로 각각 충전되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제가 집에서 충전을 하려고 놔뒀을 때는 밑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있어서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조 배터리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이렇게 혹시나 내가 움직이거나 흔들리버리면 이렇게 배터리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지금 처음에 사시면 들어있는 벨크로를 끼우셔서 이렇게 당겨서 반대쪽 딱 붙이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완벽한 보조 배터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아까 전처럼 떨어뜨리더라도 이렇게 이 끈이 배터리가 튕겨져 나가는 거를 잡아주고 있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때는 이 벨크로의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대충 이제 사용되어지는 느낌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가진 배터리가 여기에 충전을 시킨다고 하면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내가 가진 배터리가 완충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전제는 5V에 2A로 충전을 한다는 전제예요. 이 5V에 2A인지 3A인지 1.5A인지 1A인지는 내가 지금 충전시키려는 이 충전기 220 단자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5V에 2A 이상일 거고 5V에 2A 이상이더라도 이 충전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5V에 2A이기 때문에 5V에 2A로 충전한다는 기준 하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몇 볼트에 몇 미리 암페어의 용량을 가진 배터리인지를 확인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2600 미리 암페어 아워의 용량을 가졌고 18650 3.7 볼트의 충전지입니다. 내가 가진 배터리의 지금 용량이 2600 미리 암페어 아워이고요. 전압은 3.7 볼트 적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떤 배터리든지 간에 충전 라면 다 적혀 있는 스펙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 내가 가진 배터리의 용량과 내가 가진 배터리의 전압을 곱해 줍니다. 1000mAh가 1A이기 때문에 2.6 암페어 아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3.7V를 곱하게 되면은 9.62 와트 아워가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곱했는 값을 정해놨죠. 여기서 충전 속도는 내가 지금 들어오는 충전기의 전압과 볼트를 곱했는 걸로 나눠주시면 돼요. 9.62 와트 아워가 위로 가고요. 밑에 아까 전에 내가 입력시키는 충전기의 전압과 암페어 5V 곱하기 2A를 하면 10이라는 게 나오죠. 이걸로 나눠주게 되면은 0.962 아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0.962 시간, 그러니까 1시간이 조금 안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 적혀있는 볼트 수가 전격 볼트로 적혀있어요. 완충이 되면은 보통 이런 18650
충전지의 경우 4V에서 4.2V까지 전압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앞에서 계산했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만 충전이 되는 전압에서의 계산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곱하기 한 30% 정도, 그러니까 1시간이 걸렸다면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봐주시면 좋아요. 실질적으로 완충되었을 때 18650 충전지의 완충 전압은 4V에서 4.2V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4V나 4.2V가 들어갔다면 아까 전에 시간이 나오는 계산값이 0.96시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내가 적힌 용량과 볼트를 곱해서 입력되는 볼트와 암페어를 곱했는 걸로 나눠버리면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에서 30% 정도 업을 보시면 정확하게 내가 여기서 완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배터리마다 다 조금씩 상이하다 보니까 기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선 적힌 걸로만 계산을 하시고 곱하기 30% 정도 해주시게 되면은 딱 알맞게 내가 지금 충전시키려는 충전지에 완충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거든요. 배터리가 완충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조금 길어졌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까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진 충전기와 내가 가진 충전지의 용량만 안다면 완충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금 오늘 PK셀에서 출시된 충전기를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메리트가 있었고, 보통 이런 충전기 들이 이런 벨크로 끈이 사소하지만 대부분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때 배터리가 빠지는 경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건 좀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5V에 2A라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다 보니까 한 개를 꽂았을 때가 결론적으로 가장 빠르게 충전을 할 수가 있었고요. 4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각 배터리 한 개당 5V에 0.5A라는 속도로 충전이 되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지금 한글 사용 설명서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일단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하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금액이 한 2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충전시킬 수 있는 부분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았고, 그리고 보조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괜찮았고, 혹시나 이런 충전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기를 찾으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계 자체에도 보호 회로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충전지들 대부분이 자체적으로도 보호 회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같은 18650 충전지가 두 개가 있지만 오른쪽 회색 같은 경우는 왼쪽 청록색에 비해 높이가 낮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호 회로가 장착이 안 된 NCR 타입의 충전지고요. 보호 회로가 장착이 된 타입을 ICR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보호회로가 장착되지 않은 충전지를 충전시킬 때 충전기 자체에 보호회로가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과충전, 과방전, 그리고 고열, 그 다음에 폭발의 위험이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계 자체에도 보호회로가 설계가 되어 있어서 어떤 충전지를 충전시키더라도 그런 현상이 없어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또 보시고 이 지금 충전기가 나에게 필요하다,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품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신 다음에 집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신청 완료라고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제 영상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